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나는 경남 창원의 언론사에서 일한다.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도서관 나들이.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찾는 오랜 습관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턴 도서관을 즐겨 찾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가끔씩 이제 도서관에 오면은 따뜻한 햇살 아래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이 그냥 책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몇 번을 봤었어요.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할머니셔가지고 아이들 읽어줄 동화책을 찾으러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이들을 지그시 쳐다보고 계셨던 떠들고 아이들이랑 떠들고 있어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책 읽히세요. 지금은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를 보게 된 것이다. 무슨 책을 읽나 엿보다 눈이 마주치면 곱게 미소 짓던 분. 할머니의 독서 목록은 다양했다. 인문학부터 정치, 경제, 사회과학. 아, 그러고 보니 두꺼운 영문책도 들고 계셨구나. 책을 수서를 해서 이제 서가에 꽂기까지 한 14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스탬프도 찍어야 되고 라벨 작업도 해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대체 뭐 하는 분이실까? 직업적인 호기심도 발동했다. 누구세요? 아 그냥 도서관 할머니라고 불러요. 라고 하시고 가끔씩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내가 대신 읽어줄게 라면서 이제 성함 알게 되고 책을 보고 이야 대박이다 기적의 도서관 진짜 다 있네. 도서관 할머니로 불리던 그녀는 이효재 선생이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저런 어른이 계신다는 게 참 다행이고 한국 사회학계에 저런 대선배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자랑스럽고 한국 여성계에 저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죠. 가장 선도하시는 분?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해방부터 80년대까지 우리 사회를 강구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을 전환시켜서 비판적인 어떤 연구의 지평을 넓힌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학자다운 사회학자를 한 사람을 골라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여성 사회학자 이효재 선생을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크게 청산 이효재 1세대 여성 운동가로 실천하는 사회학자, 생명 존중과 평화 통일 운동가. 이 땅에 살면서 그에게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 선생의 이름을 불러본다. 이효재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동네 할매들한테 들었어요.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선생의 기억을 대신 소환한다. 너무 다 복잡한 얘기 들리니까 다 까먹었어. 까먹었대. 기억나는 게 많은데 다 잊어버렸어. 작은 놈. 이효재 1924년 경남 마산에서 6남매 둘째로 태어났다. 그분이 이학신 목사의 딸이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학신 목사님은 1952년 소위 한국 장로교회가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파라고 하는 걸 형성할 때 제1대 총노회장을 하신 분이 이학신 목사입니다. 평북오산 출신인데도 여기 와서 경남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어를 많이 하게 되었고 호주에 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도 한 그 평양 오산학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제자 강인순 경남대 명예교수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이제 목회 활동한다고 내려오신 데서 따라 내려오셨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살이도 좀 하셨고 아버지 이학신이 목회 활동을 위해 내려온 곳이 마산이다.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일제시대에는 또 이게 특징이 있는 도시인 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일찍부터 여기에 나와 살았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쪽은 대체로 신마산 쪽이고 과거에 우리 사람들은 구마산, 북마산, 식민지 도시이면서도 민족적인 생활권과 식민지 지배계급의 생활권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네. 그런 도시입니다. 일제시대도 무슨 3.1운동이나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운동에 상당히 투신했던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신사 참배 거부로 세 차례나 투옥됐던 아버지 주변에는 늘 일제의 감시가 따랐다. 동생 이은화 전 이화여대 교수. 늘 내심초사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아버님이 만주로 가셨다가 숨어서 오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까지 다 만주에 가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는 내 남동생하고 저하고 내 바로 위에 언니는 우리 고모님한테 맡겨놓고는 게 또 우리 큰딸 효재 선생하고 그 아래 언니들은 형사들이 자꾸 따라다니고 아버지를 잡으려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다 숨어 다녔죠. 그때 만주로 숨어 다니던. 부모님을 따라 피신을 다녔던 이효재.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만주, 평양, 원산 등에서 10대를 보냈다. 저항과 독립은 소녀 이효재에게 당연하게 체화됐다. 원산 루시학교 때 이야기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성적으로 본 1등인데 민족 시 같은 거를 쓰셨대요. 그게 발각이 나서 1등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일부러 최소의 일본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고를 졸업한 이효재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우리 효재 선생하고 그 아래 언니하고가 아버지 어머니 숨어 다니니까 이 두 분들이 공장에 나가서 이제 밥벌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마산에서 통조림 공장, 일본 사람들이 하던 그런 공장에 이제 여직공 같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러 자식들을 챙기셨다. 그날도 변장을 하고 나타나셨다. 마산이나 부산에 저희가 살고 있을 때는 아버님이 잠깐 오셨다가는 평민같이 꾸며가지고 또 만주로 이제 피신 가시고 그냥 그랬던 건데 그날도 이제 8월 14일인가 집에 오셨댔어요. 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또 변장하신 모습으로 기차 타고 만주로 가시던 도중에 해방을 맞으셨어요, 아버님이.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해방 당시에 그때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사람들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아마 태극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만세 만세 하면서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은 당시에 신사마당이었습니다. 그 군북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모여듭니다. 아이고 그때 기뻐하는 그 모습 해방이다 광복이다 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으로 봤고 그 이상의 기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해방은 이효재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일제 말 내가 이제 야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집에서는 그때 전혀 공출이다 뭐다 하는 것 때문에 그저 시집을 보내려고 중매해도 하고 맞선도 보고 하기는 했어요. 혼인말이 있고 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소프주간에 들어가는 기분이고 공부를 해야지 내가 혼인을 하면 되나. 그때는 이제 양자택일밖에 없죠. 1946년 이화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다. 그러다 이듬해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때는 이제 한참 해방되고 미국 군정 아저씨들이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모두 그때는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그러면은 항상 아버님이 혼자는 안 보내고 딸 둘은 같이 보낸다 그러시던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그게 47년도 48년도니까 아마 여자 유학생으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해방 이후에. 1947년 12월 17일 이효재는 동생 이효숙과 인천항에서 미국행 배에 올랐다. 상상만으로도 흥분됐다. 맨 처음에 가신 게 알라마마 대학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좀 그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나 봐요. 사회학의 무슨 구조기능주의 이론이 그때는 팽배했을 때이기 때문에 1960년대 그 냉전 주된 세계적인 분위기여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대요. 기대와 달랐다. 이후 버지니아 리치몬드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교육학, 사회학을 공부했다. 내가 6.25 전쟁을 미국서 겪었어요. 6.25 전쟁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멀리 앉아서 미국 신문이나 테레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해방은 됐지만은 또 분단으로서 겪는 인민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하느냐, 여성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뭐이냐 하는 것을.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공부를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1957년 1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했다. 이효재는 서울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국내 강단에 섰다. 나는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한완상 전 부총리 이효재 선생은 서울대학교 물리대 사회학과의 강사로 오셨어요. 문화인류학을 가르쳤어요. 첫인상이 참 매우 똑똑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신만만하고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서울대학에서 우리가 보던 보통 그 강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선함을 느꼈죠. 이듬해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된다. 미국에서 공부한 만큼 대학의 기대는 컸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족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이제 도시 가족, 농촌 가족 연구도 하고 그래서 내 나름으로 근대화 이론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60년대 이후 도시화 조짐이 있었고 그렇게 학생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1959년 그때가 2월인지 3월인지 이 대학 입학시험 면접을 그분이 하셨어요. 제자 김주숙, 한신대 명예교수. 아주 7살에 학교 갔고 서울로 대학을 오니까 진짜 내가 좀 순박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첫마디가 그랬어요. 성적표를 쭉 보면서 이제 아, 너 공부 잘하던 학생이구나. 지금도 내가 그 말을 기억을 하거든요.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그날이 4.19 날 오후 마지막 수업이 그분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화대학에서는 4.19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데모도 모르고 그 당시에. 공부를 했더니 막 선생님이 돌아가지고 막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너희들이 공부하겠다고 이러고 와서 앉아있느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대한민국 학생이냐 대학생이냐. 호된 꾸지람. 스물을 갓 넘긴 김주숙을 눈뜨게 했다. 한기 4294년 5월 16일.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 다음에 이어진 박정희 군부의 5.16 쿠데타. 마침 그때가 한국 국내 상황이 참 요상했어요. 한완상 전 부총리. 1961년 5월 16일 날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까 하는 게 관심이 제일 많았는데 그들이 내놓은 소위 혁명 공약 있잖아요. 제1호를 보니까 방공을 국시로 하고 그거 보고 저는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자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배운 근대화 이론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하려면 이제 우리 여성들이 깨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가족이 빨리 이제 변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효재의 관심은 여성의 역할, 무한한 가능성이었다. 제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69년에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만드셨어. 김주 선생님이 이제 아마 제일 처음에 같이 만드셨고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거기 이 간사 비슷하게 간 거고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휴직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애기 낳고 집에서 쉽니다. 그때 아, 너 좀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화대학을 다시 왔는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 좀 와서 일 좀 할래. 그래서 무조건 예스 그 자리 사고 왔어요. 연대에서는 7년차 조교였는데 월급도 반토막. 여성자원개발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도시가족연구.
제자 이옥경 희망제작소 이사. 예, 지역사회 활동. 그때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조차 없는 때예요. 근데 이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것도 책상머리에서만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셔요. 또 주민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시고, 우리나라 굉장히 선구적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갔다. 그 세월이라는 글씨를, 이제 간판 글씨죠. 그 글씨를 김민기, 가수 김민기가 써주고. 제자 최영희, 전 국회의원. 스스로 찾아온 그런 후배들도 있고,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했던 그런 후배들. 이런 아직도 보고서 세월이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제자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그러니까 1년이면은 봄학기, 가을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 프로그램을 미리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한 학기 커리큘럼을. 그때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우리가 다 모셔다 강의를 들었어요. 아주 전설적인 선생님들이죠. 함석헌 선생님, 황송모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유인호 선생님. 뭐 하여튼 뭐 다 모셔다 드렸는데 강사료를 안 줬어요. 아래서 깨어나려 애쓰는 제자들에게 스승은 세상에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미경, 저 장하진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운동을 하러 실무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방직공장 노동자들과 제가 활동을 해야 됐고, 또 끊임없이 한 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 버리지 않는 여기에서 이 노동자들과 같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희생했던 우리 오빠들의 희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70년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학교에 요주의 인물이 있으면은 거의 미행과 그 누구나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수시로 미행하고 데려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저는 수시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셨죠. 갑자기 밤중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저희 3학년 때 위수령이 났었어요. 그때 남자들은 모두 다 머리 깎아가지고 군대로 보내버렸고, 여학생들은 뭐 그때 다시 운동하는 데가 이대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재적을 시키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명단이 내려왔나 봐요. 그거를 막아주신 게 이효재 선생님이셔요. 선생님이 사표내시겠다. 그러니까 김옥길 총장님이 우리 학생들은 재적 못 시킨다 해주고 김옥길 총장이 막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은 굉장히 찍히셨죠. 그때부터도. 이효재도 제자들과 함께 커갔다. 이희경 선생의 수양딸. 폐얼팀이라고 그 팀들이 활동을 많이 해갖고, 그때 보안사가 와서 가자 했어. 남산에 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주의 인물이 되는 거야. 왕초니까. 훗날을 기약하는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언.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효재도 바뀌어갔다. 제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강인순 경남대 명예교수. 피스크 대학이 흑인 중심 대학이었거든요. 거기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셨어요. 블랙 이즈 뷰티풀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네 스스로 주체의식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뭐 이런 의식을 거기서 본 거죠. 피스크 대학 생활은 주요 인물 이효재를 학교에서 잠시 떼어내고 싶은 권고에 가까웠다. 그 75년 이때 첫 아마 멕시코 첫 제1차 여성대회가 열렸죠. 제자 이미경 전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몇 사람 여성들과 함께 가시게 되셨어요. 공항을 통과할 때에 그 여권을 내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제 공항 직원이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네,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Bobbit of America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꼭두각시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직접 부딪힌 대한민국의 현실은 서글펐다. 별명을 감격시대라고 지어드렸잖아요. 뭐 어떤 새로운 것, 이것에 대한 감동과 거기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셔요. 아까 왜 피스크 대학 얘기했고 75년 멕시코 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기부스에 가신 적이 있어요. 67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기부스에 가셔서 또 감동을 받으신 거야. 공동체 운동. 그게 굉장히 늦게까지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생활하고 싶은 어떤 희망. 그게 뭐 굉장히 수십 년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감격시대 아니에요? 스승 이효제의 감격시대. 제자들에겐 감동시대로도 불린다. 그 한 번 어쨌는지 알아요? 소파, 아니 그 이대 뒷문에 대학 교수들이 사는데 누가 소파를 버렸대. 그걸 택시도 싣고 왔어. 너네 집 소파도 없잖아 이러면서. 너네는 애 많으니까 2층 침대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 집이 어떻게 먹고 사나가 그 양반이 항상 걱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효재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말썽꾸러기잖아요. 붙잡혀가고 뭐 찾아오.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실 때면은 과일도 사오시고 달걀도 사오시고. 93년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오늘 선생님이 이대 후문 쪽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윤정옥 쌤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한 분이 한 5만 원씩 내신 것 같아. 추석 잘 지내라고. 그때는 이제 정대협에 어떤 후원금이 거의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뭔가 식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먹고 그러라고. 저도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선생님이 와라. 와서 몇 달이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선생님 댁에 있으면 진짜 편해요. 거기서 선생님 댁에 있었던 때는 도망 다니면서 제일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12.6 사태는 판시대를 마무리 짓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두 시대의 그릇된 기풍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서로 믿는 1980년 소위 5.17 전두환 코티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5.18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때 그 전무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어났고 그 학생들 뒤에는 민주화된 교수들이 상당히 학생들을 응원한다 그럴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 소위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대학 교수들 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화여자대학에서는 이효재 선생님, 현영학 교수님, 서광선 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희생을 돼 이화대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들입니다. 1980년 5월 비상계엄령과 함께 전국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효재는 이를 규탄하는 지식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희경 선생의 수양딸. 우리 집에 한번 보안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 보안사가 막 신발 신고 막 들어왔고 막 방하고 마루하고 막 뒤지고. 그때는 강남에 어느 아파트에 숨어 계시고 이래갖고 잡히진 않았지. 그러고 한번은 이제 고대 교수하고 서울대 김진균 선생이나 다른 이영희 교수 뭐 이런 분도 있을 때 이래 있지 말고 강주를 한번 가자 이래 된 거야. 강주 간다고 이제 머리 파마를 하고 강주로 갔어. 그때는 숨어 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강주 가서 사람들이 누가 뭐 이래 인사하면 하와이 할머니라 그랬어. 미국에서 와서 하와이 할머니라 그러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막 활동을 많이 했어. 학교에만 활동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주요 인물이 되는 거지.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그 뭐 무섭다는 남산 그 중앙정보부에도 한번 끌려갔었고 서대문 구치소까지 갔었어요. 한번 갔었고 또 그 박종철 군이 그 이렇게 죽음을 당한 남영동 그 거기도 한번 치안본부 치안본부에다. 당시 전국적으로 80여 명이 넘는 교수가 해직되고 이후 민주화 열망을 확산시키는 제야로 거듭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러니까 박정희 시해 사건이 날 정도로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이반이 심각했는데 그걸 압살하고 등장한 어떻게 보면 살인마 정권 같은 데 대해서 학생과 지식인이 굉장히 급진화되는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80년에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이제 교수 해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치면 변영류 선생, 사회학에서는 이제 김진균, 이효재 선생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직당하면서 제도권에 대응하는 게 재야라고 한다면 재야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도청과 감시가 심하다 해도 해직 교수들끼리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향후 대책도 세워야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해직교수협의회, 이효재가 회장직을 맡았다. 인천에서 시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천주교 교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직교수들을 돕기 위해서 시민강좌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강좌에 해직교수들을 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력이 굉장히 컸죠. 당국은 그때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오히려 이 시민운동 쪽으로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해직을 시킨 지 4년 만에 복직을 이제 그렇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 4년을 쫓겨나 있었어요.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이어서는 한 4년을 쫓겨나 있었고 뭐 몇 번 잡혀가서 좀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그래도 역사 공부를 하는 그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을 상당히 길게 볼 수 있는 이점입니다. 결코 이런 군사 독재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또 그들의 어떤 그 폐악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역사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마련일 게다. 한편 이화여대는 이효재 지우기에 나섰다. 여성자원개발연구소가 폐쇄되며 제자들도 짐을 싸야 했다. 기부를 해서 십시일반의 돈을 모아가지고 밖에다가 여성한국사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장명수 선생이 이거를 굴레방 학파의 탄생이다. 한국여성사회연구회는 이른바 이효재 사단으로 불리는 제자들의 아지트였다. 여성평우회, 여성민우회, 정대협으로 이어지는 한국여성운동 역사의 시작이었다. 여성평우회를 지연희 씨, 이미경 씨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평우회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 날 보고 그때 같이 참여하자는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수배당하고 있었어요. 해방 이후 진보적인 여성단체,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여성평우회라고 하는 걸 1983년에 만들게 됐어요. 당시 여성학 혹은 사회학 아니면 이제 선생님의 제자, 이쪽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만든 게 여성평우회. 여성평우회는 여성 노동자를 비롯 소외 여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 운동을 했는데 제자 이경숙 전 국회의원 직장을 다니는 25세의 그 이경숙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 연령이 26세이기 때문에 25세까지만 직장 여성으로 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말도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래서 판결은 결국 60세로 이렇게 판결해 놨던 사건이 있어요. 여성평우회는 87년 여성민우회로 거듭났다. 내용적으로 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분화된 것. 중간층 사무직 여성 쪽, 그다음에 생산직 노동 쪽으로 해서 여성평우회가 여성민우회하고 여성노동자회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민우회를 조직을 하면서, 선생님, 과거부터 주장한 이제 여성은 지역사회 주인이라고 주장한 선생님 그거를 이제 우리 민우회에서 할 테니까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서 하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운동단체에 이제 참여한 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소비자 공동구매라든지 생협을 기반으로 한 민우회의 조직. 이러한 방향으로, 물론 이런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 즈음 제자 김주숙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스승이 키웠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 엄마들 공교육시키고 공부방을 하겠다. 노차사 계열의 대학생 하나를 또 찾아내가지고 그때 노차사라고 하면 엄마들 다 넘어가죠. 와서 막 노래를 가르치러 왔는데 그 선생님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내내 2시간씩 이것도 불러주세요. 저것도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도 얼마나 많이 그 지하 16평에 그냥 사람이 못 움직이게 꽉 차게.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한글, 영어, 한문, 세계를 가르치면서 살기 좋은 우리 구 만들기. 살구에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거기를 가니까 뭐 천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동들을 위한 문화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거예요. 소위 문화교육. 이 동네 애들이 꿈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뭐 생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협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쪽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활발했어요. 지역의 주인은 여성. 공동체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사회학자 이효재의 소신과 철학.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것도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때 한국사회학교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해주었던 논쟁이 있었어요. 한완상 전 부총리. 신동아에서 이화대학의 이효재 교수와 서울대학의 고영복 선생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참 재밌는 게요. 이효재 선생은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우리 눈에는 너무 미국적인 스타일의 여성이었어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말하는 내용이나 스타일도 미국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뭐 그랬는데 고영복 선생은 국산 사회학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효재 선생하고 이 논쟁하면서 전혀 반대로 이야기했대요. 고영복은 비판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미국식 구조기능주의를 강조했고 오히려 미국파 이효재는 한국적 사회학을 주장했다. 그 달코파 선수의 기능론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고영복 선생의 입장이고 이효재 선생의 입장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고통, 민족과 민중의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이 한국 사회를 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야. 한국적 특수성을 담은 사회학, 사회과학의 스테디셀러, 바로 분단시대 사회학이다.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시대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됐다. 가족 내에서의 이북으로 끌려가거나 전쟁에서 돌아가거나 살아남은 가족들의 고통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공격,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간요 겪은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효재 선생이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당한 억울한 고통과 그 한, 이것은 일본의 강점에 의한 식민지 36년이죠. 두 번째 큰 고통이 이게 이효재 선생과 내가 이 결합이 되는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 분단입니다.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죠. 근데 왜 일본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미 36년 동안 강점당해서 온갖 통제를 받았던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아무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거야. 사회학 하는 사람, 정치학 하는 사람, 국제 정치 하는 사람, 역사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 교수를 했으면서 분단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할 사람도 없고 할 마음도 안 하는데 오로지 딱 한 분이 여자 사회학자가 바로 그분이 이효재 선생. 수십만 여성들에게 가해진 일본의 반인륜적인 성노예의 만행과 범죄가 규탄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과 전국 각지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아, 이제 60년도 연용호 선생님이 이제 북해도에서 우리 여자들이 못 견뎌서 거기서 이제 바닷물에 투신 자살했기 때문에 어느 그 해변가 절벽 지점에 가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이 사람들이 부르다가 아마 투신 자살도 하고. 친구 윤정옥 교수.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 할머니들의 참상을 수집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 상대로 해서 공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시인과 해결을 촉구한 게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죠. 일본을 국빈으로 방문할 이제 고점해서 우리 여성계가 몇 가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이러한 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공적인 업무를 맡을 협의체가 필요했다. 1990년 11월 16일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출범하며 이효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90년일 거예요. 제자 이미경 전 국회의원. 점심을 먹고 여름에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교회성인 앞에 총무님이 나한테 막 오시더니 신고자 한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방금 나갔다고. 애가 한참 뛰어내려갔더니 한 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하고도 얘기 좀 더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제가 불쑥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일이 8월 15일인데 그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더 많은 할머니들이 아시고 신고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첫 증언자를 김학순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이 운동의 또 성공의 일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할머니이세요.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윤미향 국회의원. 그때만 해도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싸움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1992년 이효재 선생님이 이 문제를 UN에 갖고 가자. 그래서 UN의 문제를 상정하자. 위안부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전쟁을 겪은 모든 아시아 여성의 문제이다. 연대해야 한다. 아시아 연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필리핀 여성들, 대만, 뭐 일본,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200몇십 명인가 북쪽은 북쪽대로 그 이후 제네바 회의에 자기들 여성 대표를 보내고 만나서 같은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남북이 뜻을 함께하자 일본 여성 단체도 동참했다. 1991년에는 각국 여성 대표들이 모였다.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의 리스트를 의논을 해갖고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지. 말하자면 좀 보수적인 여성 단체 분들도 이러이러한 분들을 넣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저기 이거 우리가 주최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민족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해야지 돼. 이듬해 이효재, 윤종옥 등 우리 측 대표 30여 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분단 후 육로를 이용한 최초의 남북 만남이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북쪽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4명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어요. 굉장히 아주 우리 남쪽 할머니들보다는 그때 굉장히 이제 씩씩하게 자기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당한 참 잔인한 그 참상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모두 참 같이 남북 여성들, 일본 여성들 모두 울음바다가 됐었지. 예. 북한을 다녀오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도 커져갔다. 그래서 이북에서 올 때는 그 덜죽술 있죠. 북한 덜죽술하고 송이 버섯하고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가져오면 혼자 안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이북에서 가져온 거 그 버섯하고 덜죽술한 거 먹으면서 막 우리의 손 통일 부르면서 노인네들이 모여 앉아서 막 부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왕래가 통일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다. 내가 이제 통일 부총리가 되고 나서 이효재 선생을 내가 고문으로 모셨어요. 한완상 전 부총리. 아니 첫날 대통령 모집하는데 뭐 이효재 선생이 딱딱 부러지기 시작하더라. 한국 정부는 냉전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통일할 생각이 있는가? 통일을 막는 거 아닌가? 냉전적 반공 의식에 찌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 정책을 정말로 이걸 관철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대통령이 있는 데서 하시더라고요. 역시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김 대통령도 놀라는 것 같아요. 옳고
하고자 마음먹은 것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연구조사를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도 내놓으시고 뭐 연구 좀 더 해야 된다 하고 여행 가는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면 선생님 돈 내시고 제네바에 가시고 또 그 다음 해도 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이효재와 윤종옥이 끌고 수많은 후배들이 밀어주었다. 동경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작은 성과를 보았으나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일반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족, 우리 민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한편 유족회와 정신대 협의회 사무실에는 최근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그 후쿠오카 근처에 그 위안소에 끌려가가지고서 도망을 치다가 붙들려가지고서 인두로 이 덩을 지졌더라고. 근데 그 자국이 나타나고 이제 그 과정에 위안소 안에서 아기를 둘씩이나 낳았어. 그래 하나이는 죽고 하나이는 나중에 그게 바로 이제 후쿠오카하고 가깝잖아요. 그 마지막 그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위안소도 모두 불이 타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애를 데리고 도망 나온 얘기. 도대체 막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분노에 찼죠. 송리산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미국에서 쏟아냈다. 국제사회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할머니가 직접 유엔에 가서 증언하셨던 것이 그 이후에 유엔의 여성폭력문제특별보관이 선정되고 첫 번째 임무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게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그제서야 우리 정부도 지원책을 속속 내놓았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할머니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런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해서 생활비를 이제 지불하게 하고 살 수 있게 그런 이제 주택 정책도 마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의 대상자입니다라는 등록증을 집에 드려요. 한 분 할머니에게. 근데 이제 그게 당신 집에 오기 전에는 구청에서도 어디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받는 순간 뭐 동사무소에서도 자기를 찾아오지 뭐 아이들도 찾아서 할머니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그게 마치 훈장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2020년 10월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 16명. 일본과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여전하다. 이효재의 시선은 늘 낮은 곳,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마다않고 찾았다. 부모 성 함께 쓰기 선언,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례대표제 도입, 50% 여성 할당까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역사 현장에 이효재는 있었다. 그런데 70 되셨을 때 지방에 가셨잖아요. 고향으로. 제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그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이효재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여러 사회단체에서 찾은 시기인데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제는 그걸 다 후배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지역에 뿌리박는 일을 하시겠다고. 고향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고 남은 돈은 여성을 위해 남겼다. 아, 그땐 잘 몰랐어. 아직 어려서. 사실 무슨 저금을 축축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겨우 연금 하나 있으신데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 조그만 지내에 응? 아파트값 하나 남기시고 1억 전체를. 당시에 굉장히 컸죠. 97년인가 이러니까. 여성학을 가르쳐 마련한 집이니까 여성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은 고향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추미 상금, 유관순 상금, 김달진 사회공헌 상금도 도서관으로 보냈다.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종화 창원시 의원. 너 시간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너랑 나랑 애들을 위한 일을 한번 해보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시에서 땅만 주면 어린이 도서관 지어준단다.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방송 프로그램.
우여곡절 끝에 제안서를 올렸다. 진해 씨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마침 빈 땅이 있다며 제공해 주었다. 드디어 기적의 도서관 완공. 그때부터 도서관 할머니가 됐다. 매일 오셔서 거기서 이제 애들이랑 보시면서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제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왜 자기 아님만 위해서 하느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힘드는데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 막상 내가 애들을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여성운동이니 이게 다 애들을 잘 키우면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나는 그걸 못 깨달았다. 교수 시절 제자들의 결혼과 출산이 왜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밤톨 같은 아이들 재롱에 도서관 할머니 이효재 오늘도 깨우친다. 감격 시대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던 남북 여성 교류 저희가 분신을 다해 노력하고 따르겠습니다. 부디 편히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4일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했던 사회학자의 일기가 끝났다. 나가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남북이 화해하여 평화통일 이루자. 우리 한반도의 분단에 질곡을 준다면서 이제 평화스럽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죠. 내 삶이 결국 여성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분단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한국의 민족과 한국의 민족이 얼마나 지난 100년 동안 억울한 고통을 강대국에 의해서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과 자료로 재료로 봐야죠. 그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서울대학에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효재 선생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효재 선생이 분단 사회학을 한 거는 이미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여성 운동에 아주 대부가 되시고 많은 그 지도자를 제자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학자다운 사회학자를 한 사람을 골라라고 나한테 묻는다면은 추천한다면은 여성 사회학자 이효재 선생을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기적의 도서관. 알아요. 알아요? 바로 그 도서관이 생긴 지가 자그마치 16년이나 됐대요. 근데 그 도서관을 지어주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이효재 선생님이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보령 진해의 기적의 도서관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 가을 들판처럼 너른 품을 가진 사상가. 그가 뿌린 씨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울창한 숲을 이루면 좋겠다. 참 잘하고 있구나 웃으시겠지. 그날 다시 선생님을 불러볼 것이다. 이효재 선생님, 그때까지 안녕.